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페인트라는 로블록스 게임에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A부터 Z까지 모두 손수 손으로 그렸습니다. 와, 요런게 좋을게. 자, 그러면은 ABCDEFG까지 해서 몇 개 있죠? 26개요. 26개의 그림을 만나볼 건데 과연 어떻게 그렸을지 한번 볼게요. 이거면 ABC 바로 나오는데? 쥐늑대가 그렸대. 이건 A인가봐. 와, 비슷하게 생겼다. 비슷하게 완전 생겼네. 완전 잘 그렸죠.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거 뭐 비슷한 거 같아 그래도. 저기 B다. B는 좀 쥐늑대 닮았는데. 그게?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얘들아 무슨 소리야. B가 근데 짜글짜글 울고 있어. 맞아, 슬픈가 봐. 귀엽잖아. 와. 그리고 여기는 C. C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아래 침을 뱉고 있어. 창문... 아니야, 불이야 불. 침을 뱉는데. 그 D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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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잘했네. ABCD. 쥐늑대가 만든 ABCD 봤고요. 늑대야, 너보다 난 귀여워. 어, 고마워 댕댕아. 너보다 난 귀엽대. 뭐야 둘이 뭐야?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다음 ABCDEFGH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 여기 있다. 오. 누가 그렸죠? 댕댕이가 그렸네. 댕댕이 H 이 입구에다 듣는 거 아주 센스가 좋은걸? 에헴, 역시 나는 미술 센스가 엄청나다니까. H는 이제 방귀들도 맞고 죽었다고. 자, 그리고 E가 어딨죠? E 여깄다. E, G. G. 명암도 잘 그렸고. 느낌 있다. 이거 쥐늑대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눈이 약간 정화되는 것 같아. 맞다, 맞다. 내 앞순서가 늑대라서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 얘들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역시 늑대야. 어, F다! 헐! 우와, 완전 F다. 무섭네? 이제 완전 너네 똑같은데? 못나가. F가 입구를 막을 거니까. F가 약간 악어처럼 잘 그렸는걸? 오, F 잘 그렸습니다. 짝짝짝짝. 구독! 다음에는 뭐죠? IJK 내가 그린 거네! 내가 그린 아이! 귀엽다. 뭐야 이거? 귀여운 아이죠. 색감이 너무 좋다. 귀엽지? 그리고 바로 아래 J. J는 이 탐스러운 엉덩이가 있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J. 오, 엄청 귀여워. 귀엽죠? 자, 늑대야. 제이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하나만 말해봐. 줄리엣. 오, 똑똑한데? 영어 단어야 근데 그거? 이름 아니야? 사람 이름이긴 해. 그리고 아래 있는 건 L. 그리고 이거 진짜 좀 그리는데 힘들었다. 나비. 나방이구나. 오. 나방. 나방으로 된 K. 에이. 오. 귀여워. 너무 리얼해. M으로 시작하는 건데 다음에는 L 다음에 M인데 요르르 까면 볼까?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와, 뭐야. 오. 야, 여기는 액자까지 있어. 액자까지 그렸어 요르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M 이거 뭐 진짜 잘 그렸다. M 그리고 N. N이 진짜 세다고. 나중에 보석 다 모아가지고 F 눈이 찌는 거 알지? 맞아. 그리고 오. 오. 어, 뭐야? 피다 피. 삐. 삐. 근데 요루루가 그린 피는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은데 눈이. 그러니까. 그렇지. 약간 너무 매서운데? 맞아. 성격이 약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 피는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눈이 약간 조금... 또라이 같은 눈빛이야. 또라이. 다음에는 큐. 나야. 야, 뭐야 큐.
나는 알파벳 친구들이 팔다리가 없는 게 조금 그래서 팔다리를 그려봤어요. 근데 Q는 이 리아가 그린 Q는 감자처럼 생겼다. 감자야. 상했어. 어? 좀 상한 거 같아. 맞아. 곧 있으면 쌍나겠다. R. R. R은 R 이러면서 입 모양이 아주 특이하지. 그리고 그 모처럼 생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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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U. 호래. 뭘 봐. U는 왜 호날두 성대모사를 하는 거야? 호. 그리고 뭘 봐. S가 제일 귀엽네. S는 원작 초월인데 이거? 그니까 원작보다 완전 귀여워. 원작보다 귀여운 느낌. 근데 Q는 약간 똥 같다. 잘 보면 애들이 둠칫둠칫 거린다고. 둠칫둠칫 춤추고 있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네요. 맞아. 자, 그 다음에 V. V, W, X, Z, Y. 여기야. 지하철 안에 그랬단 말이야. 기대되는 걸? 우와! 기대가 됩니다. 우와! 우와, 잘 그렸어. 야, Y 봐봐. Y 귀여운 걸? 와. X 너무 잘 그렸다. X 봐라. 아주 늠름한 걸. 그러니까 X가 되게 잘 그렸어. 자, 그리고 V. V. 왜 이렇게 귀엽냐. 어, W 봐라. W 쌍둥이잖아. 두 번 말해. 쌍둥이. 와, 미호와 그의 아이도 예술인데 표정이? 아이? 와. 있어, 아이. 야, 미호가 내가 이런 걸 그렸었나? 이걸 리아가 방금 그렸네, 아이. 들켰다. 아이 완전 원작 초월이야. 아, 근데 제일 잘 그리는 게 Z다. 아, 그런가? 어, Z 깔끔하게 잘 그렸네. 눈물까지 땅. 그러게. 어, 어쨌든 우리가 A부터 Z까지 모두 다 그렸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 그림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항상 댓글로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 월드에 초대를 해서 저희 그림을 한번 평가시켜보도록 하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림 보세요. 저희가 그린 그림 마우스 대면 누가 그린지 나옵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 그림을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감상문을 채팅으로 실시간에 쳐주셔도 좋아요. 아빠 좀 말해주세요. 편안하게. 아무도 내 그림은 보지 않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다. 늑대야, 너는 일단 보기 힘든 것도 보기 힘든 건데. 어떤 분께? 어떤 분이 지금 채팅을 치시는 댕댕이님 건 이건 너무 멋지네요. 야, 감사합니다. 부럽다. 좋네요. 봐주세요. 역시 얘들아, 내가 이미 선택 받았다고. 어떤 분이 웰컴 이기면 구루라고 썼어. 누가 쓴 거지? 노루가 쓴 거지. 좋아, 좋아. 여러분들 위에도 이제 주인댕댕이 거 있어요. 위에서도 구경해보시고 여기도 있어요. 오른쪽, 사람... 오른쪽 지하에도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여기도 사람 삽니다. 자, 편안하게 이제 둘러보세요. 둘러봐요. 둘러보세요. 예쁜 인기가 없어. 어떤 분이 내 그림에 다 탈락이라고 썼어요. 언니 여기 주인댕 그림에 탈락이 써졌어요. 에이 설마. 야. 아, 진짜로. 진짜 명심판이다. 나 못 올라가고 있어. 갑자기 이 심판분에게 신뢰성이 상승하네요. 어디 탈락 어디? 그 탈락이라고 쓰셨어요. 아, 이제 없어졌어요? 탈락.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저 H 쪽으로 오세요. 어떤 분이 여기다가 탈락이라고 썼는데 H에도? 예? 오. 뭐야, 누가 이렇게? 아, 이제 탈락을 쓴 사람을 범인을 찾았습니다. 쥐닉되었어요. 여기 이름이. 악질이군요. 아, 지워야겠다. 들켰다. 미안한데 늑대야, 질투하지 마. 저는 합격 받았어요. 합격이라 써졌어? 누군가가? 네. 지하도. 왜 어떤 분이 나보고 성공이라고 써주셨어? 성공? 왜 나만 탈락이야? 아, 나 보인다. 나도. 구독. 자, 갔다 왔죠? 모두들 다 그림 다 보셨죠? 마우스 되면 누가 그린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림 앞에
소개해 주시고 꼴등을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쪽이에요. 이쪽.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림은 앞에 계셔볼게요. 한번. 여러분. 자 이제 한 명씩 그림 앞에 가서 누구 그림에 몇 명이 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늑대 그림부터 가볼게요. 늑대 그림에는 몇 명이 서 있을까요? 자 올라가 볼게요. 늑대 그림에는 진흙대밖에 안 서 있는데요. 자 진흙대 한 표, 한 표가 아니지 0표. 그리고 댕댕이 그림에 들어가 볼까요? 댕댕이 그림에는 누가 있을까요? 두 명 서 계시는데요? 아, 두 명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림 사람이네요. 오케이. 어, 댕댕이 그림 잘 그렸는데. 아이고, 이럴 수가. 0명. 예술성을 몰라 보시는군요. 0명. 그리고 내 그림을 가 볼까요? 내 그림에 몇 명이 서 있을까요? 내 그림에는 아, 내 그림에는 한 명도 안 서 있네요. 야. 어, 아니네요. 이분이 계세요. 뉴비, 뉴비 친구. 그냥 가지. 궁금해서 돌아보시는 거거든요. 어? 그냥 슝 가시는데요? 여기는 어디야? 알겠습니다. 여기 잉여맨 그림에는 빵표. 자 리아 그림에는 몇 명이 서 있을까? 오 리아 그림에 무려 두 명이나 서 있네요. 예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리아 그림이 굉장히 개성이 있었나 봐요. 그 리아 그림을 뽑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저기요. 리아 그림을 왜 뽑으셨나요? 리아님 귀여워서요. 리아님 자 여기 인기 투표인가요? 리아님 그림을 왜 뽑으셨습니까? 네, 리아님이 특이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지 이거 이 판냐? 오케이 그러면은 리아는 두 표고요. 자 요루루 그림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몇 명이 서 있을까요? 기대되는군요. 어 요루루 그림에 무려 두 명이나 서 있는데요. 요루루 졸기에다가 아래에다가 선 넘네라고 누가 쓰셨고요. 자 요루루 그림 왜 뽑으셨습니까? 빨간 머리님 귀여워서 잘했다. 오 요루루 무려 세 표. 엄청난 인기네요. 요루루님이 귀여워서요. 이거 인기 투표인가요? 아 이런 제가 귀여운 것도 맞지만 그림도 귀엽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오님 그림에는 몇 명이 서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아요. 단미오 그림에는 과연 어! 예이! 두 명이 왔어요! 뭐야? 두 명! 야 훨씬 난다! 야 여기 그림에 두 명이 어! 두 명이나 있었네. 자. 이게 짱 여기라고도 써줬어요. 짱이네요. 짱. 여기가 근데 좀 잘하긴 했지. 자 어쨌든 어제 요루루가 3표를 받으면서 1등을 했네요. 요루루는 축하드려요. 와,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 지혜대님 여기요 빵... 여기도 사람 있어요. 지혜대님 빵표 맞고 못하신 건 알겠는데 축하를 해주셔야죠. 네 요맨님 요맨님 네? 어떻게 저를 뽑으신 분들은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 맞네. 아 근데 이분이 그러신데 어? 길을 잃어서 왔어요. 뽑은 게 아니었네요. 네? 이분이 그런 거였어요? 길을 잃어서 왔어요. 안돼.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분도 있어요. 아 이분이죠. 이분이 아까 계셨는데 이 검정닭분 몇 뽑으셨어요? 단미호님의 그림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그림이 멋져요래요. 그림이 멋져요. 그렇군요. 이겨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A부터 Z까지 그림을 다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저 쥐대 같은 남자 좋아해요. 갑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갑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거 프로포즈인데? 어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 프로포즈를 하냐?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